반지 빼고 맞이한 인생 2막.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의 홀로 서는 세상 적응기.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당탕탕 생 리얼리티. 이제 혼자! 이번 좀 어색하다. 내가 제자리에 이거 얼마나 익숙해질까요? 예. 아, 이번 인생 2막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딸 로아하고 함께 그림 검사를 받으러 갔던 윤희 씨 일상을 이어서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인 저희 언니와 함께한 일상입니다. 아, 네. 친언니? 네, 친언니요. 아. 평생 친구처럼 지냈던 네. 언니가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궁금하다. 네. 인생 2막 5년 차인 저와 또 저희 언니의 일상 함께 보시죠. 어? 공주가 병사의 소중한 곳을 보다가? 뭐지? 아, 이거 궁금한가, 이런 게? 그림 검사하는 데 가서 우리 한번 내 생활에서 너 아프면 나는 별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어찌 보면 지금 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 너무 로아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도 아빠도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생각하면 되게 좀 슬퍼 난 되게 슬퍼 로아는 어땠어? 아 로아는 그 엄마한테 맡겼어요 그래 가끔 네. 이렇게 놓고 다녀 어? 어? 안녕 쪼쪼쪼 많이 기다렸어? 아니 아까 말한 꿈. 언니? 네 저희 친언니 그래 아, 어? 언니랑 닮았나? 닮은 느낌은 없다 네.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약간 아빠 쪽이고 저는 엄마 쪽을 닮았어요 네. 언니라고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몰라요 네. 그 언니도 굳이 제가 동생이라고 안 밝히는 굳이. 편이에요 네. 굳이 네. 씨가 어정쩡 귀여우면 언니는 좀 시원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럽시다. 언니는 저랑 한 살 차이 나고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늘 따라할 정도로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이예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언니와 함께 1년 반 정도 같이 살았고요. 이제 로아를 같이 육아하면서 더욱더 언니에게 의지를 했고 많이 로아에게도 도움을 줬던 네, 그런 언니입니다. 언니 결혼했어? 결혼 안 했어요. 우리 언니도. 그 조카를 진짜 잘 봐주는데. 맞아. 진짜 잘 봐줘요. 그래, 로아 검사는 잘했어? 되게 열심히 잘하고 그림으로 하는 심리 검사였어. 그 나무를 그리는 거였는데 나무? 나무. 나무가 엄청 화려한 거야. 내가 생각한 나무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되게 화려하게 그렸죠. 막 열매도 많이 그리고 막 꽃도 막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 자신. 약간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뭐 아름답고 약간 뭔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 로아가. 맞아, 로아가 나랑 종이 인형 놀이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면 항상 로아가 나한테 시키는 게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있을까? 이 대사를 할 때마다 시켜, 나한테. 정말? 할 때마다. 뭐 이런 거 꼭 해달라고. 너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줘서 그게 충분하지가 않고 더 듣고 싶은가? 아무튼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 우리 여기 가는데 엄청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나 여기는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진짜 배고프다. 응, 배고프다. 약간 머리가 아프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밤에 오니까 예쁘다. 그치? 응. 아, 좋은데? 이렇게 저녁 때 오니까? 진짜 크다, 여기는. 그치? 우와, 장독 대박. 우와. 또 밤에 오니까 또 위치가 또 있다. 저희 동네에서 남한산성이 가깝거든요. 네. 남한산성 가서 네, 가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혹시 낙...
맞아요. 막 자주 가요. 저 때마다 가요. 오, 그렇구나. 누구랑? 그냥 바뀌는 남친들. 왜 이렇게 안 와닿지? 오. 우와. 아니 나는 무슨 사극 촬영 같아. 사극. 아, 좋다. 아, 메뉴판 있다. 얘 봐봐 메뉴. 똑같은 걸로 두 개 시킬까? 언니는 어때? 그래 오랜만에 온 거니까 보리굴비 같이 먹자. 육전 먹고 막걸리. 막걸리. 어, 알았어. 와 근데 뭔가 되게 좋다. 어 여기 되게 좋다. 어 엄청 커요. 어. 아 아침에는 안 뛰었어 오늘? 어제 아침에 5kg, 저녁에 5kg 뛰니까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 종아리가. 예전부터 쭉 진짜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서 내가 언니한테 수영 배워 뭐 요가를 좀 같이 해볼까 이런 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러다 보면은 또 뭐 다음에 또 우리 같이 맞는 취미가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한 번도 같이 맞는 취미가 없었는데? 선 걷어. 가까운 듯 먼.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또 앞으로는 또 모르잖아.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족하고 그 뭔가 같은 취미를 갖는 게 나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일단 엄마랑 언니는 안 됐어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로아한테 거는 희망이 너무 많은 거지. 로아랑 같이 취미생활 하나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 로아랑 취미가 전시회 가는 거예요. 아, 좋다. 되게 좋다. 저의 취미인데요 제가 로아를 데리고 다니고 좋아요, 있어요. 저런 거. 네. 저런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네.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은연 중에 로아가 그 창의력이 더 네. 발달되나 보다. 저는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랑 이렇게 뭔가 돈독하게 지내는 거를 되게 꿈꿔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랑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그런 거에 큰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근데 한 번도 저희 집안은 막 이렇게 어떤 가족여행을 뭐 이렇게 제대로 갔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만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뭐 어떤 뭐 활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저희 집안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진짜요? 네. 저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아빠랑 뭔가를 한다던가 아빠의 뭔가 좋은 티를 아빠가 좋다는 티를 내면 엄마 눈치가 보이는. 네네. 그래서 아빠가 취미가 되게 많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아빠한테 이제 좋다고 표현을 하거나 같이 하고 싶다고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었겠다. 네네. 저게 그 나도 모르게 로망으로 자리를 잡았군요. 네. 그렇지. 네. 맞아.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심리 상태를 좀 아는 건데 나 너무 그런 거에 관심 많고 되게 궁금했잖아.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로아한테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야. 의존적인 부분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건 나도 알 것 같아. 언니는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나는 잘 몰랐거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의외였던 것 같아. 지난번에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올 때 나랑 좀 떨어져서 온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로아가 되게 좋아했었잖아. 엄마 나 혼자 집에 왔다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학교 갈 때 동네에 아는 언니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까지 내가 너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물론 난 뒤에서 계속 이렇게 로아 지켜봤지.
아, 저 딴 사람이야? 동네 언니, 초등학교 언니. 그러니까 왜냐면 로아가 이렇게 혼자 자기 스스로 뭔가 안 하던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아는 언니랑 이렇게 학교를 혼자서 지금 간다 이거를 보냈는데 너가 1학년 때까지는 같이 가줘. 이 걱정 어린 말투를 보고 난 1학년 때까지는 등하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워낙 또 언니 약간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틀에 로아를 자꾸 이렇게 막 끼워 맞아. 맞추면 얘가 답답해하고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할 수도 있대. 아. 더 빨리 벗어나고 싶거나 약간. 너 엄청 충격이겠다, 로아가 독립한다 그러면. 지금 너의 상태로 보면 너 알아 누울 것 같아. 그러려나? 맨날 찾아가겠지? 아무튼 뭐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 틀에 로아를 가두지는 말아야지 이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될까? 잘 될까? 모르고 있어. 하면서 배워가면서 노력해야지. 그러다가 아, 이 방법이 좀 아니구나 싶으면 또 다른 방법도 찾고 그러겠지. 언니가 얘기를 잘해준다 지금. 네. 그 언니는 로아도 걱정하지만 동생 걱정이 먼저거든요. 나중에 힘들까 봐. 그럼요. 나는 온리원인데 그 사람한테 나는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너무 외로워지는 세상이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 진짜. 그러니까 그럴까 봐 언니가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옛날 생각. 어머님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커서 졸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 자기 게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제가 좀 전에 영어가 맞습니까? 너무 잘하셔서 가지고. Thank you.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잠깐. 무슨 영어를 한 거야? Only one, one of them. 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와, 네. 맛있겠다. 아, 막걸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너 한 입만 먹어도 대리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와. 아유야. 맛있겠다. 자, 나는 먹고 대리를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짠.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아, 저희 언니는 술을 좋아해요. 그냥 막걸리만. 아까 로아 독립 일찍 할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 넌 나보다 좀 더 일찍 독립을 했잖아. 너가 한 서른 살에? 서른 하나. 서른 하나? 넌 일찍 독립하고 싶었어? 아니었어? 근데 너 서른 하나에 그때 왜 나갔었지? 뭐 엄마 아빠 때문에 나갔지. 나는 혼자서 뭘 잘 못해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이런 거에 로망 전혀 없었어. 나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너무 뭔가 뭐 어렸을 때부터 화목하지도 못했고 계속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하면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있어서 원룸을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였지. 가족하고 살고 싶어 했구나. 독립하고는 혼자 얼마나 살았어요? 반년 좀 넘게 저 한 10개월 정도 저 혼자 살다가 제가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 헨지 그 헨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그때서 저 31 됐을 때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엄마는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셔서 이제 제가 엄마를 모셨죠. 그래서 엄마랑 계속 부양하신 거예요. 네, 엄마랑 계속 살았죠 같이. 나는 이제 이 방송일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엄마가 내 자료를 스크랩을 해준 적도 없었고 나 잡지 모델 한참 많이 할 때도 서점 가서 윤희야 너 잡지책 뭐 그거 나왔냐 엄마랑 살아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스스로 내 잡지책 사서 내가 스크랩을 했고
저는. 혹시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은 엄마한테 내비쳐본 적 있어요? 얘기한 적도 있어. 엄마가 같이 살았으니까 계속. 그 결혼하기 엄마, 전까지. 엄마 뭐래요, 그런 얘기를?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는 얘기하시고. 엄마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러니까 엄마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관심이 엄마가 가질 수 없었던 게 엄마랑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켜서, 외할머니가 시켜서 약간 정혼 이런 그러니까 아, 저 정도 남자면 성실하다. 아빠 되게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예전엔 또 그렇게 결혼하는 네. 그러니까 집안은 많았으니까. 가난하지만 시키는 대로 결혼하니까 엄마는 평생 그냥 결혼 생활이 우울했던 거예요. 저 대학교 때 갱년기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냥 엄마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적어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런 상황은 아니셨으니까 제가 엄마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아기 낳기 전까지는 내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을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로아가 커갈수록 이제 그 나이 때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 학창 시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생각하면 되게 좀 슬퍼 나는. 되게 슬퍼. 왜? 너무 관심을 못 받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내 학업이라든가 나의 뭐 그냥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결핍이 있구나.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발표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언니 나 말 못했잖아. 끝나고 나서 엄마가 그것도 못하. 약간 이게 나는 아직도 기억.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그때 이후로 난 단 한 번도 발표를 손들고 한 적이 없어. 못해. 무서워.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할 것만 같았어. 근데 그게 모든 일에 그랬던 것 같아. 모든 일에.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구나. 맞아. 안 좋은 기억은 오래가. 아, 진짜. 발표 같은 거 막 잘해요, 로아. 로아 참관 수업 때 제가 갔죠. 근데 네. 막 손 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 되게 뭉클했어요. 나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이 아이는 막 두 번, 세 번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오히려 이제 골고루 시켜주느라고 이제 로아를 한 번밖에 안 시켰어요. 근데 로아가 이제 자기 두 번 안 시켜서 그거에 대한 약간 나만 안 시키고 약간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칭찬해주고 로아야 너처럼 그렇게 발표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렸을 때는 못했어. 그랬더니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막 설명해주고 아이가? 네네. 엄마를? 네. 네. 그 되게 고마웠어요. 나는 로아 사진 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막 다 막 그러고 싶은데 엄마는 내가 막 보여줘야지 예쁘네 이러지. 그래서 이제 로아한테 내가 더 로아가 뭐 관심 있다 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걸 서포트 해주고 싶은 거지. 8살 때 윤희가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길 바랬던 너무 거를 바랬어요. 갖고 있으니까는 네. 또 똑같이 반영이 되는 하는 거예요. 맞아. 저는 우리 엄마가 반대로 네. 관심을 정말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게 좀 지겨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불만을 얘기하거나 약간 그게 이제 엄마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상처받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무너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혼자서 해결하거나 극복하지 못했고 그냥 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위축되고. 엄마가 다 엄마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엄마가 딸 같아요. 엄마가 아니라 평생을 그러셨고 고기를 구워도 너도 먹어라 소리를 안 하시 지금도 본인이 먼저 드시는 분인데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공감해요. 그거가 가끔 제가 한번 넘어서 고기를 굽다가 엄마 어떻게 먹어보는 소리를 한 번을 안 해?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서운하지. 맞아요. 너무 서운해서 한번 제가 막 뭐라 그런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는 다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하셨다 그랬잖아. 네, 네. 그때는 사실은 자식보단 자기 우울증이 더 셌던 거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원치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고 낳고 했는데 그거에 신경 쓰는 것보단 내 지금 상황이 더 힘들었던 거라고 나는 이해를 해주고 싶어, 엄마를. 맞아요, 맞아요. 엄마를. 네.